이처럼 서부청사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경남 서부권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엇갈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한 서부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되자 경남 서부권은 일단 환영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권 지역은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긴 뒤 그동안 산업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이번 서부청사 추진이 진주 혁신도시 완성과 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에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청 일부 오는 것보다는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진주로 봐서는 새로운 서부 개척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창원 지역 일부 시민들은 경남의 지역 간 도민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서부청사 이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서부청사가 안착하기 위해선 잇따르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